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저께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군이 35,700명이 젊은이들이 아까운 청춘이 전쟁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처럼 세계 속에 뻗어가는 나라, 기독교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크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저들이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주일날이었습니다. 대포를 쏘고 탱크를 앞세우고 무기를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서울을 불과 한 석 달 만에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을 나라가 세계에서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가장 저주받을 나라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저주받을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해 주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나라를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시고 악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총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이 문제를 오늘 정치학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세계 정세를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고 2년 남았는데 아무래도 리더십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막는 것이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다윗은 오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아니라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힘 있는 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축복받은 사람들아 이 말이죠.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라. 권능은 뭡니까? 곧 파워입니다. 파워, 힘. 힘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힘은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일 행사를 결정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게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힘은 곧 능력이고 파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능력을 권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파워, 힘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권능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 오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흥하고 잘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권세를 얻고 크게 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희망이 넘쳐난 자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권능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권능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쫓기고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생사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까? 이게 도저히 다윗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지금 살고 쫓기고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복받은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이렇게 쫓기고 내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평안하고 또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쫓고 당신은 나를 지금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유희열 성도님 아내 유규선 우리 성도님이 좀 불편하지만 네, 지난주도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어요. 네. 이렇게 아픈 사람도 질병 중에 있는 사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전을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평안을 주셨는데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공산권. 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자유주의 지금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 너머로 가면 러시아가 있고 그 너머로 가면 중국이 있습니다. 전부 붉은 나라입니다. 또 그 너머로 들어가면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또 리안마가 있습니다. 라오스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붉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예배 드리는 나라예요. 예배 드리는 나라.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서도 그 생명을 걸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발각이 되면 그는 즉시 감옥에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사에 놓이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도 다 붉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도 맘대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애굽, 바벨론, 저 이집트,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가장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들도 예배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를 못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풍기는 돌아가고 에어컨은 적당하게 우리의 온도를 조절해주고 이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타 종교와 근본이 다릅니다.
다 종교신은 인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래 네 신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네 나라에게 무엇을 네 신이 했느냐? 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위덩어리에, 어떤 사람들은 저 바다를 향하여 망망한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 그럽니다. 용왕신도 먹고 살아야 우리에게 고기를 많이 잡혀준다는 겁니다. 용왕신이 고기를 많이 잡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나와 동등하게 여길 신이 이 땅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복을 줄 줄 아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지난달 5월입니다.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예배 중에 한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달 5월에 미 동부,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다섯 개 주에서 목사님들이 연합체육대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5월달에. 필라델피아에서도 저도 매년 올라갑니다. 먼저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개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개회 예배에 맞춰서 부지런히 그 개회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6시에 저희는 그날 월요일 날인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출발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를 갔는데 새벽 6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밴을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보통 2시간은 올라가야 도착 장소 교회를 들어갑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6시에 출발했는데 예배 시간이 개회 예배, 체육대회 개회 예배, 시작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니까 예배가 어디까지 왔냐면 대표기도가 끝나서 설교할 쯤에 저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한 30명 목사님들이 앉아있어요.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한 40-50명 앉아있었습니다. 체육대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친교를 합니다. 목사님은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첫 예배, 개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가 오셨는데 아주 통통 비었어요. 나머지 목사님들은 어디 가셨는가? 나머지 목사님.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목사님은 한마디로 예배의 달인입니다. 달인. 예배에 있어서는 목사님만큼 그 위치에 올라갈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필라델피아 목사님들하고 뉴저지 목사님들 몇 분만 앉아있지 저 뉴욕
메일랜드, 버지니아, 우리 뉴욕이 가장 목사회가 작아요. 교민이 가장 작아. 뉴욕은 한 50만, 뉴저지는 한 30만, 메일랜드는 한 10만, 버지니아는 한 30만 되잖아요. 여기는 잘해요. 한 3만에서 5만 밖에 안 되는 교민들. 체육대회도 좋지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 목사님들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운동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데 150명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배도 참석하지 않냐. 체육대회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뜁시다. 금메달을 따면 뭐하고 1등을 하면 뭐하고 종합우승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게임에 뛰는 그 희생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구약에 우리 선조들이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가 생업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러므로 너희 권득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성할 만한 이언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천지간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애굽의 장수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중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홍해바다에서 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받는 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오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언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오리까? 천지간에 없다고 여호와만 우리의 신이고 여호와만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뿐이라고 저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저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와 여러분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히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귀와 영화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이야 그 하찮은 짐승까지도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구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 너희 천부가 저의 백합화도 아무도 길쌈도 아니하고 누가 물 주는 자도 없는데 천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저가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저가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으니 너희 천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나니 하물며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하찮은 풀한 보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을 지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창세기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감사가 없는, 감사가 끊어진 것, 감사가 없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두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 한쪽에는 세상에 있고 한쪽에는 신앙을 갖고 한쪽에는 물질에 관심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관심, 두 마음이 있는 예배는 안 받아요. 두 마음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신앙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결단하셔야지 예, 세상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형식으로 하는 것을 예,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닫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강팍한 것이 안 받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찬양과 경배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예, 우리 박두서 우리 사모님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영생교회에 나가시는 우리 서장석 장로님도 이제 다음 주는 오시고 예, 저도 저희들이 YTN TV에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뉴스 시간에. 예, YTN 한국 YTN 뉴스 있잖아요. 뉴스만 전문으로 하는 방송에 저희들이 나옵니다. 어저께 예, 노스웨스터 여기 바로 도서관 앞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예,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봉채조 팀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범님이 예, 저희 봉채조 가르치는 저 예, 우즈베키스탄 그 양반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해가지고 백인들 앞에서 예, 뭐 아리랑도 보여주고 춤도 보여주고 다 우리 한국 문화를 보여주면서 예, 저희들이 거기서 봉 예, 우리 사범님이 가르쳐준 대로 봉 체조를 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했어요. 다들. 그런데 예, 저희는 그 YTN 카메라만이 와가지고 PD가 와가지고 그걸 찍는 걸 몰랐어요. 행사가 다 끝났는데 이 카메라를 제가 보니까 YTN이야. 그래서 한국 그 YTN 어 맞대 목사님 그 YTN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행사한 거 한국에다 보내주면 한국 예,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근데 저도 텔레비 나오고. 우리 박사범님도 텔레비 나오고 서장석 장로님도 텔레비 나오고 예, 우리 같이 봉체조한 팀들이 텔레비에 예, TV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YTN 잘 보시면 오 정말 나왔네 할 거예요.
네,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15만 원.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미국은 모든 나라보다 흥하고 미국은 모든 나라보다 앞서가고 비행기도 미국이 만들었고 전기도 미국이 만들었고 자동차도 미국이 만들었고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 왕정 나라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깃발을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도와주세요. 예, 히틀러에 의해서 저 유럽이 한순간에 나치에 장악되었을 때, 저 일본이라고 하는 천황 밑에서 아시아가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철대야 합니다. 미국이 철대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야 돼요. 흐리무리하고 80먹은 노인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흐리무리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므로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